근데 아까 왜 묶어놓질 못해서 네. 빨리 퍼졌다 전 세계적으로 네, 하셨는데 예. 그러면은 그만큼 근원지가 네, 중요한가요? 예.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딱 생겼던 근원지가 네, 예.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한가요? 원인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원인을 아는 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만 만나면 걸리는 거니까요. 사람이랑 밀접 접촉을 하면. 근데 이제 우한 얘기를 하는 거에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데 어디서 발병했는지는 중요해요. 그래야 역학조사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네.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묶어놓는다는 이제 표현을 쓴 거죠. 묶어둘 수가 있는데 그 마땅히 해야 되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WHO도 안 했고 그다음에 흔히 있는 사실은 미국이 이제 최강국으로서 사실은 네. 그 감염병이 생긴 지역에 들어갑니다. 에볼라 때도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역학조사도 하고 치료도 하면서 좀 헌신적으로 거기다 묶어놓죠. 네. 그래서 그 덕에 그 퍼지지 않은 바이러스들이 몇 종이 있는데 이 경우는 그 리더십이 완전히 없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WHO도 우한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중국에 들어간 시점은 저처럼 그냥 그래프만 보고 과학을 보는 사람이 보기에도 상당히 늦은 시점이었고요. 미국은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미 그 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게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논문의 결과로 뭐 우한에서 연구소에서 만든 바이러스가 전혀 아니고요. 네. 사실은 짐승들 사이에서 옮겨 다니다가 사람한테 올 때 이 재조합이 일어난 바이러스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명확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안 믿으시는 분들은 그냥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거기다 묶어놓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냥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염시키는 거지. 그래서 미국에서 참고를 했었을 때는 미국 사람들이 서로한테 감염시킨 것이지 네. 뭐 갑자기 우한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감염시킨 거는 아니다. 지금 뭐 그럼 뭐 백신 개발이나 뭐 치료제 그리고 우리 방역 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그럼요.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은 해결을 해야죠. 이 네. 사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뉴질랜드 네, 발표했잖아요. 예, 예. 종식 발표했잖아요. 네, 예. 그거는 정말 방역을 너무나도 잘한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우리도 이제 그와 비슷했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뉴질랜드 그 소식을 보면서 좋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언론에서 그거를 좀 너무 그 희망적으로 자극적으로 쓰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러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는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나라이고 대외 의존도가 매우 낮습니다. 즉 뉴질랜드는 그냥 완전히 봉쇄해서 우리끼리 완전히 더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 없어요라고 해도 농업국가이고 거기서 사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다 봉쇄한 다음에. 근데 우리나라처럼 네. 대외 의존도가 높고요. 실제로는 여행을 많이 해야 되고 수출 많이 하고 뭐 공부하기 위해서도 나가고 이래야 되는 나라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종식을 선언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초기에 발생했을 때 어떤 한 도시나 국가나 이렇게 봉쇄하는 조치가 좀 늦었다, 네. 리더십이 부재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막 대외 의존도가 높은 네. 세상에서 어떤 한 지역적인 네. 격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이 내 입만 가려도 정말 천만다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미국의 지도자부터가 일단은 마스크를 안 쓴다고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시고 마스크만 잘 썼어도 지금 이런 정도로 확산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네. 마스크에 대한 얘기가 또 되게 중요한데 그게 처음에 이제 바이러스가 나왔었을 때 그 동양 사람들은 마스크를 잘 쓰니까 뭐 동양에 대한 뭐 차별 뭐 그래서 그런 시각도 있었고 심지어 또 하나는 뭐냐면 WHO가 권고하는 마스크는 이렇게 훌륭한 N95 내지는 네. KF94의 마스크라고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또 모두 다 이 패닉하게 만들고 마스크 대란 일어나게 만들었는데 그 조치조차도 사실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태에서 제가 느끼고 배운 건 뭐냐면 어떤 분야의 하나의 전문가가 그 현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정보들이 공유된 다음에 입체적으로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KF94 같은 마스크는 사실 저 같은 이제 분자생물학자가 실험실에서 바이러스 다룰 때 네. 그때 완전히 밀폐해서 쓰는 마스크예요. 일상생활에 공기 중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
거의 희박한 그 뭐 바이러스가 희박한 곳에서 이렇게 쓰고 다니는 마스크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WHO가 권고한 것은 실제로는 바이러스를 다루는 어떤 실험실이나 병원의 이야기를 한 것이지 아시아계에서 뭐 일상적으로 남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쓰는 마스크를 생각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너무 과하게 해석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스크 관련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었던 게 우리는 그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다 준비돼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WHO가 권고한 거라고 뭐 KF94 같은 거 써야 된다고 그 언론에서 막 자꾸 얘기하고 사실 소위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제가 잘 아는 호흡기 내과 선생님 얘기가 이 의사는 덴탈 마스크 쓰고 있는데 오시는 환자들이 모두 다 KF94 쓰고 있었다고 그게 이제 3월 달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잘 몰랐는데 어쨌든 사인 데이터는 그게 KF94가 됐건 면 마스크가 됐건 아시아에서 쓰고 있었을 때 별로 많이 안 퍼졌고 유럽과 미국은 많이 퍼지니까 유럽과 미국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권유한다는 얘기잖아요. 권유가 아니라 아예 독일 같은 경우는 의무화했다는 거예요. 네, 의무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냥 삼중 필터가 아니고 그냥 면 마스크, 그냥 얇은 마스크 있잖아요. 일회용 마스크. 내가 끼고 네가 끼면 그게 삼중 필터다. 맞는 말이네요. 맞네요. 예예. 간격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이 그 만약에 비말이 튄다고 하면. 그 실험적인 데이터는 한 2m 정도, 그러니까 최소 1m, 2m 정도 떨어져 있으면은 비말 때문에 뭐 접촉 감염이나 그런 일은 뭐 감염이나 이런 건 안 생기는 것 같은데 뭐 MIT에서 한 어떤 실험은 실제로 이렇게 에어로졸까지 포함해가지고 뭐 에어로졸은 사실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0.0001 마이크로미터부터 있으니까 바이러스가 들어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게 쫙 해보면 8m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소셜 디스턴스, 그러니까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되게 많이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좀 그 실험의 디자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이제 과학자가 하는 건데 이렇게 똑같은 공기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밀접 접촉돼서 이게 얼마나 퍼지는지 똑같이 통제된 그 실험을 하기 때문에 그 우리 지금 이 스튜디오 공간하고도 되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 보고 너무 사람들 무서워하고 심하게 거리 두기 하고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막 네. 노래할 때는 뭐 8m, 그또 성악을 하면 10m 뭐 이런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아주 훌륭하게 오페라의 유령도 다 공연을 했었지만 앞에 보면은 아주 충분히 뭐 여기서 보면 저 한 10m 정도 그 10m 더 넘게 그 거리를 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모든 게 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하면 우리가 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고 너무 심하게 두려움에 떨어서 그 방 밖으로 안 나가고 뭐 이런 일은 안 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되게 오늘 그래도 강의하신 내용이 저희가 갖고 있던 불안감을 좀 덜어주시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약보면 안 되니까. 왜 약보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는 거죠.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사실은 몰랐는데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고요. 나의 친구가 자기도 몰랐는데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저질환이라는 게 병이 몇 가지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의하는 것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사회를 살리는 일이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폐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완치했는데 폐 기능이 잘 안 돼서 뭐 그런 문제 겪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장기 쪽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다고 들었으니까 독일 뉴스에서도 뭐 뇌에도 공격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느 정도 사실인가요? 아, 저도 사실 그 다니엘 씨 그거가 무서웠었어요. 3월에. 아직 우리가 충분한 데이터가 없었을 때 우리가 메르스를 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그 몇 명의 국한돼서 묶여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진 않았었는데 메르스 때는 폐섬유화증, 지금 말씀하시는 폐가 굳어버리는 증상이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얘가 이제 메르스하고 사촌 바이러스니까 혹시 폐섬유화가 문제가 될까 봐 제가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학 데이터에서는 폐섬유화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행이라고 보여지고요. 처음에 이제 우한에서 나왔을 때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그런 리포트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논문이라기보다 산발적으로 언론에서
모르니까 막 놀래가지고 막 그 괴질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 폐섬유화 있었대 뭐 네, 이러고 다 얘기하는 거라서 이 바이러스 코로나 19 바이러스 혼자서 한 일이라고는 근거가 약간 좀 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섬유화 걱정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계속 가다가 네. 이게 끝나지 않으면 나중에 폐섬유화도 일으킨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될 거고요. 지금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이게 전 세계 팬데믹이 되고 난 다음에 과학자들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자 그 신속허가를 해서 이제 논문들을 모두 다 탑재를 하고 했는데 네. 그것들을 종합해서 봤었을 때는 폐가 굳어지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좋은 지적하셨어요. 이 폐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 ACE2, 이 수용체가 어디 있나 보면 그 혈관 벽의 세포에도 있고요. 그리고 장에도 있고요. 그래서 뭐 설사 얘기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심장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그 콩팥 신장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코 여기에도 있어요? 있고요. 말씀하신 뇌에도 있나요? 뇌는 있다는 보고는 제가 못 봤어요. 이게 이 코에 있는 세포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나오는 질환 중에 그 혈관염을 그래서 이제 의심을 조금 했었던 건데 나중에 이제 독일에서의 부검 데이터를 보면 이 폐가 염증이 많이 생겨서 돌아가신 분들이 한 3분의 2. 그 다음에 이 혈전으로 혈액이 응고가 돼서 이 막혀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